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헝가리에서 온 샤바입니다. 이제 한국 온 지 한 8년 정도 됐고 현재는 모델하고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차이조이라고 하고요. 지금 샤바처럼 8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파리바게트에서 디저트 P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지금 27년 동안 한국에서 계속 살고 있고 저는 모델 일을 하고 있어요. 뷰티 모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콜롬비아에서 온 캐시라고 합니다. 여기 한국에 산 지 거의 3년 정도 됐고요. 방송 쪽으로 일하고요. 그리고 가끔씩 뭐 광고 같은 것도 찍고 막 여러 가지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밸런타인데이잖아요. 다들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면 제가 지금 애인 하는 중이라 한국 분 만나는 거 그래가지고 무조건 있을 것 같아. 나도 한국 사람 못 만나고 있는데. 저도요. 8년째 살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한국의 발렌타인데이는 거의 뭔가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선물을 주는 맞아요.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네, 사실 저희 나라에서는 그냥 평범하게 연인들 사이에 좀 서로 챙기는 그런 맞아요. 날이고 맞아요. 그냥 기념일 같은 느낌? 우리도 헝가리에서 그냥 커플끼리 이렇게 서로의 애정을 보여주는 기념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발렌타인데이는 여기 주로 초콜릿 이런 거 선물을 해주는데 그거는 새로웠어요. 아, 한국에서는 여자가 여성이 좋아하는 남성에게 약간 그런 초콜릿을 주는 그런 문화가 데이트를 안 해도 약간 어렸을 때부터 그게 뭔가 되게 자연스러운 문화처럼 이렇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만약에 커플이 아니더라도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주는 거라면 맞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진짜 그런 거 약간 발렌타인 같은 거는 무조건 애인이랑 있어야 되는 설이 아니고요. 그냥 친구랑 아니면 가족이랑 이렇게 맞아요. 약간 그런 거 보낼 수도 있다고 그리고 사실 시크릿 친구? 그런 거? 시크릿 산타처럼? 우리 그냥 시크릿 발렌타인 해요. 그럼 발렌타인데이 말고 빼빼로데이나 화이트데이 다른 기념일 아예 없고요. 네? 빼빼로데이 맞아요. 없어요. 한국에 화이트데이 한국에 없어요. 여기 남자친구랑 사귀면 좀 힘들 수도 있고 맞아. 챙겨야 돼, 기념일 메모 있어야 되는 거 메모해. 발렌타인데이 하니까 약간 생각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약간 징크스 같은 게 있어요. 약간 한국에는 그 발렌타인데이도 있고 화이트데이도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발렌타인데이 때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와. 발렌타인데이 때 이제 계속 초콜릿을 만들어서 줬는데 자꾸 챙겨주면 헤어져서 화이트데이 때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약간 징크스거든요? 근데 이런 날은 주로 친구들한테 어떤 선물을? 옛날에는 발렌타인데이 하면 초콜릿 약간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점점 바뀌는 것 같아요. 달달한 디저트라든지 아니면 뭐 와인이라든지 직접 만든 선물 맞아. 저는 그 딸기로 초콜릿 이렇게 디핑을 해서 딸기 초콜릿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똥손이라서 잘 안 됐더라고요. 그냥 싸는 게 제일 구매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이번 발렌타인데이 때 저한테 주려고 스스로 타임 남자친구한테 생각 중 그냥 뭐 같이 맛있는 음식도 먹고 막 이쁜 데 가고 막 이쁜 데이트 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마무리에는 그래도 아무래도 발렌타인데이니까 달콤한 케이크나 디저트나 이렇게 스위트하게 마무리하는 게 팁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이번 발렌타인데이에 그 누구한테 선물해 주고 싶으면 이 중에 어떤 거를 고르실 거예요? 난 이쁘죠? 이게 이쁘다. 초콜릿을 워낙 좋아해서 이게 가장 달아 보이거든요? 그 안에도 초코 시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코에 초코 왕왕 창창 이렇게 초코? 완전 제 스타일. 저는 친구에게는 이거 사주고 싶고
스스로는 좀 빨간 거. 발렌타인 때 나온 신제품이고 베리 레드베리 미니인데 안에도 딸기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딸기 좋아하시면 완픽일 거예요. 얘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딸기가 다 듬뿍 들어가 있어서 여기도 딸기 컴포트이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완전 좋아할 맞아요. 이거는 딸기 초코 생크림 안에도 초코 크런치볼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씹힐 때 뭔가 바삭하고 그리고 촉촉한 느낌은 다 한꺼번에 느끼실 수가 있어요. 와, 근데 이렇게 예쁘고 이러면 근데 선물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사 먹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짠! 짠! 짠. 드시고 계신 거는 여기 딸기 요거트 더 스퀘어랑 초코 생크림 더 스퀘어이거든요. 너무 맛있다. 네, 너무 부드러워요. 요거트의 맛은 좀 더 재현하기 위해서 실제로 요거트 크림을 사용을 했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딸기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되게 행복해요 지금. 딸기가 요즘 비싸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런 데에서 먹어야 되는 딸기가. 이거 봤죠? 오 이쁘다. 여기 안에 딸기 시트랑 크림 그리고 가운데도 딸기 컴포트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 새로 나온 신제품 팬시 케이크 중에 하나인데 너무 개인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발렌타인 데 선물하기도 좋고 그리고 저기 끝에 보시면 저희 마카롱들인데 그 박스도 이번에 저희 발렌타인 스페셜로 기획한 마카롱 선물 세트 박스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한 8개의 신제품을 출시를 했어요. 저희 마카롱이 여기 솔티드 카라멜이랑 여기 블루베리 여기 초코 딸기랑 그리고 유자인데 사람들이 다 파리바게트 마카롱? 그런 편견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 마카롱은 잎이는 꼬끄라고 하는데 일반 아몬드 가루가 아니고 저희는 그 통 아몬드를 가져와서 커피처럼 일단 신선하게 볶고 분쇄를 해서 그 가루로 만든 꼬끄예요. 드셔보셨을 때도 일반 그런 개인적 거랑 비교해봤을 때 더 고소하고 더 쫀득한 느낌이 다 네. 아마 아~ 다르긴 다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색소를 아예 안 들어가요. 그럼 뭘로 해요? 오직 천연 색소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마카롱은 아기들도 드시잖아요. 사실 먹잖아요. 아기들도 조금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누군가 있으면 원데이 클래스를 좀 이렇게 같이 좀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원데이 클래스? 네. 그 뭐 베이킹 클래스라든지 재밌잖아요 사실. 누가 더 많이 먹나? 초콜릿 쌓아놓고 누가 더 많이 먹나? 무조건 제가 이기겠지만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